손님 한 명 온 거보다 손님 하나도 없는 날이 더 많았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장사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네. 자 일단 뚝심 있느냐 없느냐 체력도 있느냐 없느냐 아, 그다음에 본인이 부지런하느냐 성실하느냐 이게 다 되지 않으면 일단 이 업에 들어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 업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하루도 쉬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20년을요? 예. 왜냐하면은 그냥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거 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20년을? 네,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잠을 이제 그 당시에 부지런할 때는 뭐 한 대여섯 시간씩 자고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뭐 레스토랑 할 때는 레스토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밤 1시까지 다 청소 마감하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가야 돼요. 매일 사입을 하러. 이렇게 야채라든가 재료를 사입하러 다니니까. 야, 삶이 너무 진짜 고단하셨겠네요. 아니요, 자영업이라는 게 원래 고단해요. 어쨌든 이런 많은 희생을 이렇게 담보로 하고 이런 자영업을 다들 하시는 거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일상화가 됐죠. 지금도 이제 저희 커피숍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가령해서 손님이 눈이 1m가 왔어요. 1m가 와서 오늘 아무도 안 올 거야. 아, 뻔하지만은 당연히 아침에 문을 열어요. 8시에. 눈이 이렇게 쌓여도? 1m가 이상 쌓여도. 왜냐하면 그 눈을 뚫고 올 단 한 명을 위해서. 어쨌든 그래야만 손님이 어느 날 오늘 왔다 간 손님이 10년 후에 다시 와도 그 점표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게 지금까지의 제 인생의 룰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 커피 회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팬덤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감동받았던 분들이 다시 와도 10년에 여길 다시 오고 싶은 곳이 그리운 곳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맛도 그리움이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그리움이지만 아, 진짜? 뭐. 커피가 다른 외식업하고 다른 거는 가령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만 마시면 집은 아무리 허름해도 잘 돼요. 그렇죠. 그게 때로는 무게일 수도 있는데 커피가 좀 다른 거는 공간과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울러줘야 된다.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 유명한 카페 입구에 가면 이런 얘기했죠. 너가 가는 커피집이 어딘지를, 카페가 어딘지를 얘기해주면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공간에 가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 저 매장 건축부터 인테리어까지 이걸 직접 다 하셨다고요? 네, 다 하죠. 네. 이제 은행에 퇴직금 받아서 약간의 돈이 좀 있는 거를 배우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거의 다 쓴 편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음에 이제 이 업을 할 때는 거의 빚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건축을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설계를 하고 뭐 처음 저희가 커피숍을 지을 때는 저희 중학생 딸내미하고 뭐 아들하고 다들 같이 칠하고 같이 나무 지어서 올리고 이러면서 지은 게 초초의 카페. 아니 근데 건축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제가 뭐 은행에 이제 고졸 은행에 들어갔다가 뭐 대학은 이제 야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 주간 대학에 대한 굉장히 그게 있었어요. 희망이 있어서 40살 때 건축학과를 학사 편입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은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6개월 정도 다닌 적은 있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다 해요. 설교부 하고 시공도 다 그냥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일일이 다 해요. 그걸. 어떤 거를 보고 어떤 땅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필 도면으로 그거를 몇 시간이면 다 쳐요. 어느 순간에 지금은 뭐 건축가 디자이너로서도 이제는 명성을 갖게 됐죠. 단지 제가 지금 와서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느끼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많은 점에서.